꼬미를 넣고 하는 대신이냐고. 아기야. 내 꼬로미가 사실 구린 거 아니었을까? 한동안은 재물 쓸일 없을 것 같은데. 저것도 저주네. 이 돌이 난타. 전투 장비. 진화 몸통 박치기. 아이고 몸박. 진화 사혈. 진화. 이런. 밖에 또 비오네. 지옥불 진짜 애매하네. 타격 두 장으로 잡아야 되는데. 뭐 진화 썼으니까 충분히 잡겠다. 손가락만 좀 여러 번 누르면 되겠네. 이게 진화지. 아니 왜 안 나가서. 아니 방금 카드 누르는 이펙트 떴잖아. 왜 안 때려. 난관 극복을 꼭 써야 될까? 그냥 무모한 돌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딜이 없어가지고. 오가블린.
아, 이것도 좀 맞겠구만. 라가블린이 머리가 있어. 머리 달린 라가블린 괴담. 늦은 밤 첨탑에서 나타난다는 머리 있는 라가블린에 대한 괴담. 흑음도 나온다. 예시 좋아. 어둠의 봉. 아, 드로가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많으면 뭐냐. 드로가 드로를 써서 뭘 해야지. 쓰잘데기 없이 드로만 맞네. 여기 몸박 하나만 붙어도 다른 캐릭터 된다. 작지만 수면. 아이고. 작지만 수면비. 뭐라고 읽는 거지? 러브 유님. 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뽀시기. 드로 많으면 뽀시기 쓰기 편하겠지. 뽀시기 두 마리 치킨. 땜땜땜. 땜. 호시깍 한번 노려본다. 호식 가능. 아니, 불꽃 가능. 꺽. 좋았어. 바리케이드. 이거는 화영이 맞겠지. 근데 바리케이드 너무 탐난다. 아, 바리 먹을까? 바리 먹고 무감각 먹으면 끝나는 건데. 화영 없으면 또 엘리트 잡기 힘들 것 같고. 아이, 어떡하지. 바리 먹고. 바리 먹었으면 룸방구지. 상대 패턴이 뭐든 간에 방어도 올리면 되는데 왜 패턴을 봐야 되지? 강한 아클만이 살아남는다. 룸바구 들면 애들이 주작해서 패턴 바꿈.
아, 까비. 첫 턴에 떠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첫 턴에 뜨면은 행복사. 아우, 개 아프네. 진짜. 어지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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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진정한 끈기. 징끈 강화 안 하면 괜히 뻘짓만 할 것 같은데. 기사회생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우씨 까까 재물 빨리 재물. 아예 몸박 없는데 이거 잡기 힘든데. 어? 이도류 포식? 아 장난? 아 왜 안 나와? 어그 아니야 이거? 와 다 끝나니까 나오네. 아이고 무감각님 어서오십시오. 근데 감시병도 필요한데 무감각이 따로 나왔네. 아니 같이 나왔네. 아이고 방풀 당했다. 요런 식으로 가면 할만한데. 이대로 가면 라이더. 어? 잠깐만. 아이 게임 길어짐의 고소 박스 살싹 찹. 아, 찰싹 겁나 아프네 진짜. 찰싹이 아니라 뭐 저걸 어? 저게 찰싹 데미지냐고. 우당탕탕 어? 우르르 쾅쾅 우직근 과직 와장창. 어? 두 마리 다 먹을걸. 아씨 먹을 생각을 못했네. 강화해서 먹자. 안되겠다 그냥 먹어야겠다. 아 죽지마.
소돌. 이 동네에 먹을 게 많네. 근데 못 먹음. 저주 인형 좋구요. 킹 뿜기 콜. 타락이다. 타락이 이제 나왔어. 타락해줬네. 이 좋은 걸 체험판만 써야 된다고? 타락 하나 진짜 안아주라. 안돼, 먹어야 되는데. 탔어. 타서 못 먹었어. 갓 뿜기. 오우야. 어둠의 풍속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보를 써야겠네. 근데 어둠의 풍도 안 나오네. 먹어! 먹어도 돼! 꺽. 아니! 포켓몬 바꿔왔네. 발굴 하나 나와도 괜찮겠다. 눈이 마주치면 포켓몬 승부. 어, 발굴 떴다. 먹자. 전투 장비 기다릴 것까진 없겠지. 빨리 먹고 갈까? 아니, 강화가 돼 있었다고? 진화를 넣었으면 진화 플러스가 나오는 게 인지상정. 화형 고민되네. 화형 말고 불뿜기 같은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나오네. 근데 이거는 도박집이 나을 것 같음. 어차피 닐리도 있고. 아, 이거면 깼지. 투사 어접이지. 발굴까지. 힘 뿜기. 전장, 이도류, 불뿜기. 끝났다, 끝났어.
더 볼 것도 없다. 불불불 붐기. 오메가 왜 쓴? 오메가를 쓸 필요가 없네. 이 도류랑 무모한 돌진이랑 왜 이렇게 안 잡혀요? 타락. 빛날배. 안 돼! 죽었어. 죽어서 못 먹었어. 무적? 사신? 여기서 저거 나왔어야 했는데. 타락 나왔어야 했는데. 사신으로 피관리? 사신 있으면 이제 재물 쓸 때 부담이 덜하겠지. 이거는 행망치. 강화 따위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강화하면 강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를 하지 말자. 괴변. 첨탑에 강화 실패가 있었다면 불태우는 일격 강화에 실패하셨습니다. 플러스 12 불태우는 일격이. 찬란한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고통. 이거 유물 먹으면 지우질 못하네. 근데 닐리에서 나오는 거 강화할 수 있고 체력 깎인 거는 체력 깎인 건 사신으로 채우면 될 것 같고. 백년 버즈. 무감 아니 이도류 잘 나왔다. 이도류 쓸라 했는데 잘 나왔다. 발굴까지. 그럼 이제 재물 같은 거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 재물 발굴 재물 해도 된다. 체력이 남네. 생명은 내다버리는 것. 따서 갚으면 된다. 보통 저주도 아니지. 이도류 같은 거 하나 더 있어야겠네. 빔. 꺼. 기사. 기사님. 갑시다. 저거 다 이도류로 먹어줘야겠죠. 섬탑의 고독한 미식가.
쟤 터져서 못 먹는다. 나머지 두 마리는 먹자. 그래도 단계 돌파. 에버 체력 깎여봤자 다시 채우면 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야. 심장 전만 잘 하면 되겠네. 바리케이드. 바리바리. 악마 역상 너무 든든하고. 싹 태우고. 포식각. 어, 불격. 지금 불격 강화 엄청 올릴 수 있지. 위압. 역배. 과연 역배가 터질까. 체력이 워낙에 높아가지고 웬만해서는. 피돼지. 몸박. 병효정. 절대적이님. 체력 포션을 버릴걸. 아무튼 아, 그리 참 써야 될 파워 카드가 많아. 진짜 많아. 파워 카드만 다 쓰면 캐릭터 대충 제일 센데. 따라올 캐릭터가 없지. 바리케이드가 또 워낙에 세서. 디펙트는 파워 써도 안 센데. 일일이 구체에다가 동전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했는데 정말 안타깝다. 아클은 퍼쓰고 나면 기사회생 하나만 써도 되는데.
호식. 킹슬 갓머니 몸통 박치기. 아, 몸박이 필요는 하겠지. 허이구 딜 좀 세네. 난관. 업적 중에 가장 어려운 업적은 뭔가요? 유물 연계 클리어요. 계속 유물 집음. 나중에 눈치챔. 어, 유물 먹었다. 계속 이렇게 됨. 아이, 빨리 캐드가 나오네. 빨리 왜 안 줘? 아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기사 뭐 하냐고. 잡았다 이제. 아닌가, 못 잡나? 죽여야 돼. 아이, 조연 이미 호스팅 감사합니다. 무서옵쇼. 또 일한다. 왜 이렇게 세? 몸박을 못하잖아 이거. 과도사는 무슨 맛일까? 한 입에 먹어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네. 딸기맛 과도사.
뭐 백딜 맞아도 되는데 그냥 가실 거 맞죠? 나갑도 하자. 굿. 병번개. 병세물. 기생충까지 거 먹어도 된다. 과연 기생충은 깨비 아깝숑. 꽝 다음 기회. 강성 신성? 끄덕. 침착. 어둠의 폭. 신성. 마리. 재물. 진화. 재물? 맞아. 무감. 어, 잠깐만. 맞네? 아니, 왜 퍼펙트를 못해요? 완벽조차 넘지 못한. 악마 영상. 장작일 뿐. 장작의 원더. 좀 맞아야 온박으로 포식각을 보겠구만. 꼭 잘 먹었구요. 치즈방석을 먹는 사나이. 먹자. 치즈방석을 먹는 자. 이것도 세 마리 다 먹자. 기본 카드로 심장 클리어 이런 업적도 있나요? 난이도 흘릴 것 같은데. 심장은 히든 보스라 업적이 있네. 심장도 업적이 있긴 있네. 히든. 오, 잠깐만. 잠깐 와우.
도움. 큰 치킨 꺼져봐. 하, 이 돌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안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옴? 너 위험했다잉. 치킨 먹으려다가 더 맞았어. 뚜디 맞았어. 아, 치킨 맛있지. 치킨 땡긴다. 병폭에다가 어둠의 폭 넣으면 되겠다. 무감각이 더 나은가? 어둠의 폭. 어둠이의 폭. 마음대로 죽기도 힘든. 뭐야, 진짜 병번신성인가? 아, 안돼, 먹어야 되는데. 아, 됐다, 먹지 말자. 안 먹어, 니들 안 먹어. 먹어줘. 열한. 과연 이번에도 신성이 바로 잡힐 것인가? 근데 결국에 여기서도 퍼펙트 못했네. 아연 클레드. 참호. 참호. 한계 돌파. 사실 힘대기였다는 상황극. 사실 힘들게 아니었음. 불조약은 태우지 말아야겠다. 먹을까? 염통이 땡기는 나. 첨타 맞으면 심장 한 무봐야지.
염통. 타락한 염통. 승리. 영웅 2 완벽함 1. 그냥 청동비늘 721들. 청동비늘이 이렇게 좋습니다. 청동비늘은 청동비늘 솔직히 좋음. 진짜 좋음. 도박칩 32장 드로우. 95대5.